나 임영웅 씨 알고 나서 이상한 병이 생긴 게 네.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난 진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돌비 시어터 그 무대 다시 이쪽이고. 없을 다시 없을 진짜. 정말 다시 없을 그 저거 보면 자꾸 눈물 나고 배 아프다니까요. 뭔지 아시죠? 네. 아 그리고 이건 토퍼인데 네. 꽃보다 고운 우리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 우리 아들이 이제 생일 케이크에 생일 케이크 어디 갔지? 아 저건가요? 저거는 올해 며칠 전에 네. 우리 아들이 저기 뭐, 음력으로 쉬는데 음력 제때 못했다고 며칠 전에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 생신 축하 별빛 같은 나의 내가 별나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여기 맞추면서 별빛 같은 나의 정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갖고 왔더라고요. 맞춰갖고 그럼 저거는 예전에 했던 재작년 요거는 올해 요거는 이제 먹고 없어지면은 얘만 하면 저런 식으로 아 근데 너무 센스쟁이다 건행에다가 네 이렇게 해갖고 진짜 아드님도 남편분도 진짜 너무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또 저기 백골부대 나왔어요. 지금 저기 영웅 씨 나온대. 백골부대? 네. 혹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기왕 군대 갈 건데 너는 백골부대를 가야겠다. 그런 건 아니시고. 아, 그래가지고 백골부대에서 되게 웃겼던 게 그때 영웅 씨 저기 인기가요. 네. 저기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토요일 날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 군대 있는 아들한테? 치고 뭐 하니 그랬지. 엄마 우리 아들도 축구를 좋아해요. 영웅 씨처럼 유치원 때부터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축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잘하는 축에서 좀 하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토요일마다 불려 나가는 거예요. 축구 해야 되니까 엄마 나 축구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 알았어. 너무 피곤해도 투표는 하고서. 군대 간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했는데 피곤하다는데 알겠어. 그렇지만 투표는 하고자. 그리고 이제 혹시 또 그냥 잘까 봐. 하나 더. 인증 찍어서 보내. 그렇게 단련된 아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영웅이 형. 이제는 우리 아들이 영웅이 형이 우리 친형 같아. 하도 얘기를 듣고 뭐 이 정도 되면 친형 같은 생각이 들죠? 같이 사는 기분이잖아요. 우리 친형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이거 언제 드레스 입으셨어요? 이거 잠깐 꺼내도 될까요? 드레스 입으셨네. 영웅 씨 저기 데뷔 기념일 때 우리 방 사람들하고 이제 파티를 하자. 네. 파티를 하자 그래서 한 50명이 이제 모여서 다 각자의 드레스 파티에 이제 마인 파티처럼. 근데 이제 그 50명 중에 제일 이쁜 사람이 이제 여기. 팀장님과 팀장님의 친구. 네. 즐거우셨겠어요.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음악. 2부에는 이제 저기 그 영웅 시대 그 까만 티 입고 네. 다 청바지 입고 이제 막 그렇게 게임하고. 그때 이거예요, 혹시? 정확히죠?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김숙 씨랑 송은이 씨랑 요번 예. 26일 날 네. MBN에서 토크백. 네네. 토크백. 댄스. 네. 그래가지고 이날도 되게 웃겼던 게 이제 한 시간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김숙 씨가 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게 몇 장 있더라고요. 큐카드.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있네. 임영웅 씨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인 건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옛날 하나도 못 맞췄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김숙 씨가 흑진주님을 위해서 특별히 네. 이거 이제 이거를 한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제가 맞췄어. 네.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김숙 씨한테 저기요,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임영웅 정확히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너무 놀려. 이거 왜요? 이러시는 거 표정으로서 이거 왜요? 이래서 거기 영웅 씨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기념이고 그럼요. 영웅 씨 있는 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 30년 MC 생활에 이거 달라는 사람 나 처음 봤대. 그러면서 특별히 준다고 해서 그날 이제 MBN에서 했던 거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있고 질문인지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사인도 받고 김숙 씨하고 송은이 씨한테 왜냐하면 제가
영웅 씨 이제 노래를 뭐 외운다고 악보를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거기다가 해주세요. 이게 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인생 찬가 악보에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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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김숙 씨하고 송은희 씨가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 이제 까마니까 쓰기가 그런지 요 위에다가, 예,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그 릴리스된 사진들에 대한 그 굿즈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순간의 표정을 포착한 거는, 네, 여기 와서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네, 저는 그런 자연스럽게 너무 내가 이걸 너무 귀여워서, 네, 아 그니까 요거는 내가 꼭 여기다 놓고 제일 근데 많이 보는 게 사실은 이렇게 잘생긴 것보다 이것만 보면 마음이 나도 웃어. 그쵸? 이렇게 웃는 표정 나도 아무도 없는데 나도 웃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나도 웃어. 한번 이러고 막 가리고도 웃어. 너무 좋아요. 여기 색깔별로 빨주로 부지개군요.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요거는 그 뭐야 콘서트마다, 네, 엽서가 있어요. 실제로 가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쭉 다, 네, 모든 콘서트 엽서 이 말고는 이제 엽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LA까지. 네. 그리고 저 위에는 굿즈 사신 거, 공식 굿즈 사신 거. 껍데기. 통을 못 버리겠어요. 뭐, 나 이상한 병이 생겼어. 나 임영웅 씨 알고 나서 이상한 병이 생긴 게, 네,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난 진짜 이 나이에 있을 수 없는 인형. 어머, 못 버려. 이게 뭐예요? 피자. 이거 저기 치킨. 치킨. 네, 이렇게 먹으면 누가 이거를 막 쓰레기에 들어가서 밟고 그렇게 되겠죠. 찌그러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못 버려요 다. 요거는 안경, 키싱아트. 키싱아트. 요거는 햇살 담은 간장. 간장. 요거는 이제 하나씩 갖다 쓰고. 티에스 샴푸 경업고. 요 뒤에도 경업고, 네, 광고 할 때. 요 브리스톤 시계는. 예. 네, 껍데기 있는데? 예. 네. 저거를 샀는데 영웅 씨가 처음에 그 선전했던 그 색깔로 제가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걸어놨어. 시계를. 아까워서. 네. 그랬더니, 오! 엄마 이쁜데? 그때가 아마 휴가 나왔을 때 거예요. 휴가 나왔을 때. 그 전에 저기 브리스톤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걸어놓으니까, 엄마 한 번만 차고 갔다 와도 돼? 그럼 나갔다 오더니. 안 줘. 너무 이쁘다. 아니, 군대 들어가야 되니까 벗어놓고, 이제 제대해서는 아예 갖고 갔어. 제가 너무 너무 이쁘다. 요 키싱아트 안경 있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단종 되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이 안경을 하러 가셨는데 키싱아트를 해주세요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네, 이제 곧 이제 못 나옵니다. 아. 단종됩니다 하셔서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얼른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임영웅 씨가 그 했던 광고 모든 제품들이 여기. 네. 물고기 무지개도 이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니 근데 이거는 죽 먹은 거 못 버려. 근데 여기 추어탕집잖아요. 추어탕집에 본죽 시켜 드셨어요? 추어탕집이라고 매일 추어탕 먹지 않습니다. 저는 본죽 본죽 사장님 바로 옆에가 저기 본사거든요. 아. 임영웅 씨가 들어간 거는 다 이거는 이제 임영웅 씨 정식 굿즈들. 네. 그리고 하신 거. 여기 이제 TV는 유튜브 보시고 이거는 자랑해야지. 애아빠가, 네, 이 원래 조금 안 좋은 테레비가 있었어요. 네. 유튜브 보려고 내가 이제 신청하니까 주더라고. 네. 근데 화질이 안 좋아. 그래서 유성 아빠 나 여기서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화질이 안 좋아. 그랬더니 재작년 생일 때 이거를 홈시어터까지 세트로 쫙 바꿔주더라고요. 이거 임영웅 씨 유튜브를 여기서 여기서 어때요? 보라고. 근데 너무 잘 나와서 내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 거 해달란 소리가 아니고 조금 괜찮은 걸로.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를 사주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전에 있던 그 테레비가 이게 저기 마이크가 안 좋아서 이걸 산 거고 요거는 이제 삼성 홈시어터 세트로 다 된 걸 엄청 비싼 거래요. 근데 여기서 문 닫아놓고 여기 방음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거 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 방음 이거 그냥 핸드메이드. 그냥 저거 콘크리트로 돼 있었던 건데 고무, 예, 그걸로 다 이제 본드칠해서 다 붙이고 요거는 사다가 내가 방산시장에서 차로 이제 띄워왔어요. 하늘색으로 일부러 맞추신 거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다 놓고
하려 그러니까는 위에랑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인테리어 하는 아저씨를 하루를 오시라고 해서 하루만 잽싸게 하고 이제 그 아저씨 가고 나머지 거는 제가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다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진짜 추운데 너무 고생했지만 보람이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막 영웅 씨 노래 별나사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문 다 닫아놓고 여기는 이제 굿즈를 네 공식 굿즈를 공식 굿즈 이제 제일 밑에는 그냥 지인들이 선물해준 거고 요거는 이제 올해 거 요거는 이제 작년 거. 네, 흑진주님 하면 이 도포를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실 이번에 토크백의 그 네. 쇼츠에도 같이 춤추시는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같이 이렇게 춤을 추자고 제안을 어떻게 하셔서 그걸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아니 갔는데 그 도다이 춤추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또 서서를 이제 앉혀보고 그냥 앉아서 영웅 씨가 하는 거 이렇게만 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근데 이게 머리는 알겠는데 제가 집에서도 하시는 거를 보고 집에 좀 해봤거든요. 안 돼요. 아, 이 몸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여기는 별이군요. 저긴 하트고. 네. 여기는 별이고 컨셉이 다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리고 쫙 이명웅 씨 사진이 아, 저 방석은 제가 다 간 거 아닙니다. 네. 지인들이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방석은 앉는 게 아니고 갖고 와야 돼 이렇게. 찌그러지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매번 아까, 콘서트 때 이렇게. 아까 아이고. 그 LA 갔을 때 네,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매번 이렇게 바꾸면서 하고 계셨어요? 3일 동안? 아니 그냥 내 그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아 이게 그날 느낌. 느낌 따라서 패션 아이템으로. 여기 앉을까요? 어머. 아이고 이거 세워야 되겠다. 어머 이 표지 근데 여기 뜨끈뜨끈한데요? 네 여기 그러니까 제가 낮에 여기서 이제 오 뜨끈뜨끈해. 어머 저 좀 앉아도 될까요? 네, 네. 일 끝나면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대. 네. 그러니까 내 아빠가 이제 쉴 때 여기서 이제 밤에 잠을 자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쉴 때 일요일 같은 때는 여기 내려와서 많이 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제 이제 그냥 내 에피소드인데 그 피아노를 이제 나는 지인 조카랑 이제 지하를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는 저거를 한번 주면 며칠을 연습을 오른손 연습, 왼손 연습, 같이 연습 그리고 그 악보가 눈에 들어올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올라 그러면 이게 한 2, 3일 걸려야 돼요. 그래도 제대로 안 쳐져. 그 나는 그렇게 치는데 이 학생이 너무 쉽게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냥 악보 바로 놓고 막 근데 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나는 둔탁하고 좀 그러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치면 그렇게 쳐요? 그랬더니 한 10년요? 10년이요? 근데 어머 제가 2년 반 됐잖아. 그러면 7년 반만 있으면 나도 그 학생처럼 칠 수 있는 거야. 어머 뭐라고요? 내가 70 안에 네. 칠 수 있잖아요. 그 학생처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처럼 둔탁한 소리로 그냥 별빛이 아니고 진짜 정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예, 느낌으로 거기 저기 뭐야 CD 들으면 나오는 그런 소리를 내가 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렇다 그러면 연습을 해야지 그 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사실 흑진주님 저 말이 저 되게 감동됐던 게 네. 10년이요? 나 이제 2년 반 했는데?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7년 반만 하면 나는 저 학생처럼 이른이 되기 전에 이 곡을 칠 수 있구나. 마음이 명품이시네. 아니에요. 진짜 그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도 제가 맨날 혼나는 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연습을 안 한다고. 근데 너무 바쁘세요. 제가 봤으니까 진짜 바빠요. 그 스밍 해야죠. 투표 해야죠. 또 일해야죠.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토크백이? 네네.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되셨는지. 아 MBN에서 작가님한테 전화가 이제 가게로 왔어요. 네. 그 앞전에 한번 살짝
어느 유튜버분이 이제 찍어서 올리신 거를 작가님 보셨구나. 보시고 괜찮다 조금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사전 인터뷰 하시고 또 어디야 최조근 기장 거기에 이제 세트를 다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게임도 하고 도다이 춤도 추고 도포를 입으시고 네, 더 저거 입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오셔가지고 또 2차 촬영 여기 오셔서 예, 예. 그래도 네. 제 예상에 흑진주님이 이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이명웅 씨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거 방송 타는 거 뭐 유튜브에 나가는 거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명웅 씨가 나를 보기만 아마 보시게 되지 않을까. 제가 사실 후문으로 듣기로는 송은이 씨 송은이 씨가 신정은 대표님하고 원래 아시는 사이래요. 아, 나 또 그거 모르고 또 막 까불고만 왔네. 아, 아니에요. 근데 송은이 씨도 아마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때 두 분 MC 분도 되게 재밌으시죠? 네, 우리 그날 너무 재밌게 찍어가지고 진짜 카메라가 있는지 뭐 큐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오늘 앵커리님이랑 하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면 이게 뭐 짜여진 각본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물으면은 그 있는 그대로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장난치고 나중에 끝났다 그래서 벌써요. 영희 씨 팬분들 만나면 저도 늘 그렇지만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되게 즐거워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PD님하고 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많이 배웠다고 영시대 분들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참 긍정적인 거를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이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하니까 그러시긴 하더라고. 근데 그냥 저희는 그냥 이게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재밌고 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영웅 씨 응원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게 너무 이런 삶도 있었고 이런 세상도 있었나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살지는 몰랐어요. 진짜. 근데 너무 행복하니까 가족들도 제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재밌어하고 또 가족들하고도 더 잘 재밌게 사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해주고 우리 아들도 엄마 나 자는데 알았어 투표. 그래서 제가 옆에서 뵈니까 자연스러운 게 최고구나. 왜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진정성 이렇게 꾸미지 않는 모습 네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웅 씨의 팬분들도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갑자기 영웅 씨로 눈이 맞춰가지고 제가 아기 때.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영웅 씨한테는 많이 배워요. 사실은 우리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하지만 그 사는 자세 또 그 노력하는 모습 잘 하는데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콘서트 갔다 와서도 너무 제가 놀랐어요. 영웅 씨한테. 요번에 콘서트 갔다 오고 나서 작년이랑 완전히 성대가 많이 너무 저렇게 바뀌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막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저도 나태해지지가 않아요. 영웅 씨도 열심히 사니까 나도 더더 열심히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해요. 진짜 어린 사람한테 하기는 그런데 존경해요. 맞아요. 예, 존경해요. 진짜로. 예, 진짜. 며칠 전에 연예부 기자님을 뵀거든요. 한 분을. 이명웅 씨는 딱 세 군데 간대요. 집, 녹음실, 운동. 남들이 보기에 너무 심심할 것 같은 삶을 그렇게 하니까 매번 콘서트 갈 때마다 진주님, 흑진주님과 제가 놀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콘서트에서 내가 제일 놀란 게 가수가 목소리를 어떻게 바꾸지? 근데 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그거를 하려고 운동하시고 또 우리한테 영웅 시대 분이 없다고 하시고 우리도 임영웅 시대 분이 없는 걸 아시니까 10시간 넘게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모든 곡을 지금 다 틀리게 작년 그것도 다 틀리게 움직이고 인생 생각하고 다 틀리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진짜 네. 진짜 고마워요. 오늘 흑진주님하고 물 흐르듯이 저희가 촬영을 다 마쳤는데 듣는데 너무 행복하고 또 아 흑진주님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도 또 많이 배워가요. 오늘 와서 흑진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특히나 이명웅 씨에 대한 이야기 나누니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장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늘 건강하시고 콘서트장에서 또 봬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